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군정 방송입니다. 지난주 반짝 추위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관내 스키장이 속속 개장했습니다. 깜짝 개장 소식에 벌써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평창의 계절, 겨울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해피700 평창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군과 한국도로공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평창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관내 5개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을 정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과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에서는 장평, 면온, 진부, 속사 대관령 나들목 주변을 정돈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잦은 나들목 부근을 정비해 동계올림픽 홍보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5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계올림픽 포럼에서는 지역의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모여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의 실질적 소득을 끌어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월정사복지재단 김남일 박사는 평창이 가진 문화자원 등의 정확한 여건 분석을 통한 소득 창출 방안을, 고종태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역 농식품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펼쳤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의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해 동계올림픽 포럼을 지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51회 소방의 날을 맞아 평창에서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평창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소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소방인으로서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 영상물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 시연회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인 튼튼병원이 평창군 세계마을과 일사 일촌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튼튼병원 강동 안양 수원점과 평창군 회동 1위, 개수 1위, 도일 1위 세계마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결연을 통해 튼튼병원에서는 일사 일촌 마을의 농촌 일손 돕기와 지역 농산물 구매, 의료봉사와 수술비용 감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그동안 42개 마을이 60여 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작년에는 1억 8천만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 만들기 교육이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천연 화장품 만들기 교육에는 관내 여성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녹색 생활 실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천연 재료인 라벤더 등을 이용해 에센스와 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겸해 진행했습니다. 한편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녹색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 발전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5년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평창의 한 리조트.
이날 갑자기 찾아온 반짝 추위에도 불구하고 효도 큰 잔치가 예정된 시간 이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이 뭐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다니까 일찍 왔죠 뭐. 하긴 김장철이서 저기 바쁜데 그래도 왔죠 뭐.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평창 지역 어르신 초청 의료봉사 및 효도잔치는 평창에 위치한 한 리조트가 강릉 소재 종합병원과 손을 잡고 리조트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이번 활동은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활력 및 윤택한 생활을 만들고자 제5회차 효도잔치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회기관단체의 참여로 생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요 행사인 건강검진 코너에서는 꼼꼼히 문진표를 작성해 당뇨와 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검진하고 이에 맞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건강검진 외에도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머리를 잘라주고 드라이 서비스까지 해주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의 임희용 봉사 부스에는 시작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부쩍 오른 임희용 비용에 쉽게 미용실을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뜻밖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만 하려고 그랬는데 미용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인네들을 이렇게 다 이쁘게 깎아주시고 봉사들 해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펼쳤던 장수 사진도 이날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에 저희 콩깍지 봉사단이요 어르신 장수 사진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편 발송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우편 발송하는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 가족봉사단이 그 액자를 다 각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해 이렇게 또 경로잔치 또 매년 하는 거니까 올해는 그 액자까지 넣어서 그냥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 건강검진과 임의용 봉사 중간 쉬는 시간에 어르신들은 함께 마련된 바둑과 장기를 즐기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신 영화 상영도 준비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까지 책임진 지역 소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운 겨울 바짝 얼어든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녹였습니다. 햇빛 700 강민지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전원 생활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문화 생활이 어려운 점을 꼽고 있는데요. 시골에서는 문화를 즐길 수 없다는 편견을 무너뜨린 곳이 있습니다. 근처에 마실 나가듯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아늑한 예술 공간, 무의예술관을 소개해드립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무의예술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은 옛 무의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무의예술관은 어느덧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무의예술관은요. 여기 이제 효성문화제를 하면서 연결대학 온 거거든요. 제가 온 거는 1999년도에 효성문화제 1회 때 그때 이제 그 효성문화제 고문위로 와갖고 작가들 혼자 있으니까 뭐 하잖아요. 그리고 작가들을 같이 이제 뭐 그 서예, 조각, 도자기 그 세 작가를 불러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해서 2001년에 오픈한 데가 이제 여기 평창무의예술관이거든요. 효성문화제를 내실 있게 꾸려가기 위해 문화 사업을 펼쳐오던 무의예술관은 이제 사시사철 언제나 찾고 싶은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의예술관은 회화와 조각, 서예와 도자기 등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메밀꽃 작가로 유명한 정연서 작가가 이끄는 서양화 메밀꽃 전시실을 살펴봤습니다. 늘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기 봉평으로 왔었거든요. 왔는데 지나가다 보면 꼭 여기 그 축제 때 되면은 그때 9월 달쯤 되면은 메밀꽃이 피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여기 또 친구들도 살고 그래서 물어봐. 메밀꽃을 폈냐 안 폈냐 물어봐서 봉평을 그래도 벌써 몇십 년 됐지. 한 40년이 넘었을 거야 아마.
하얀색과 초록색, 붉은색 등이 어우러져 순수하면서도 경쾌한 풍경을 전사하는 메밀꽃밭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무의예술관에는 드넓은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메밀꽃을 그려온 오랜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벌써 한 16년 옛날이지, 여기 효성문화재 전에. 이게 이효석 선생님 생가야. 생가인데 그때 지금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으로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효석 생가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다. 양철판 집에다가 이제 메밀꽃밭이 주변에 쫙 깔려 있고. 그림 속에 피어난 메밀꽃을 감상하고 나면 독특한 글씨체의 서예 작품들이 전시된 서예분과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우리 그 저 소화 이천섭 선생님은 자기 체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가 소화체인데 컴퓨터 소화체를 찾으면은 거기 컴퓨터 소화체가 있어요. 그걸 찾아갖고 보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작품 또 보시는 분도 있고. 이천섭 작가가 가장 즐겨 찾는다는 문구처럼 이곳에서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예술관 밖 야외 조각공원에는 조각가 오상욱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탁 트인 야외에서 작품도 감상하고 예술관에서 준비한 전통놀이인 사방치기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예술관에서는 예술을 어렵게만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부산물로 만드는 열쇠고리에서부터 도예체험, 서예로 가훈 쓰기, 메밀꽃 아파 등의 체험 코너에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그리고 야외에 준비된 암벽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운동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봉평 무의예술관에서 정겨운 시골이 품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평창군의회는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대화면 해발 700m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산나물이 미국 식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화면 대화일리 산골 산나물 영농조합법인이 최근 곤드레와 취나물 등 2천만 원 상당의 건나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산 산나물이 미국 LA 지역의 한국 홈쇼핑 업체를 통해 미국 내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탄면 창리 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2km 이내 81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농산물 수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달부터 해당 지역에 추진 중인 산채 재배 시설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제161회 찾아가는 해피 700 평창 아카데미가 11월 20일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에서 브랜드 전문 기업 메타 브랜딩 박한기 대표를 모시고 동계올림픽 대비 지역의 가치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또한 제162회 찾아가는 해피 700 평창 아카데미가 11월 21일 진부면 대회의실에서 최일구 전 MBC 아나운서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라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수렵순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직후부터 각종 총기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해피 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